경상북도 봉화군의 작은 귀농마을 비나리. 이곳에 슈퍼맨이 된 사나이가 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을 일을 위해 뛰고 또 뛰는 그. 각종 마을 사업부터 홈페이지 관리, 아이들 공부방 선생님까지. 이 마을 사람들을 다 아는 송성일 씨. 송성일 씨의 특별한 귀농일기를 소개한다. 서울에서 3시간 남짓 거리의 경상북도 봉화군. 이곳은 비교적 서울에서 가깝지만 아직 농촌의 풍경이 잘 남아있어 예비 귀농, 귀촌인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지역이다. 낙동강 상류인 이나리천을 사이에 두고 청산과 마주한 비나리 마을. 이곳에 우리가 만나러 온 주인공이 살고 있다. 비나리 마을에 없어서는 안 되는 슈퍼맨 같은 사나이 송성일 씨. 이곳에 터전을 잡은 지도 14년. 베테랑 귀농인 송성일 씨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닌 비나리 마을의 터줏대감이다. 차에 트럭이 실려 있어. 오늘은 이웃 마을 사람들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특별한 외출을 나간다는데. 지금 어디 가는 길인가? 지금 저기 그 이웃 북곰이라는 마을에 버스 정류장이 있죠. 거기 벽화 그려달라 그래가지고 그 벽화 그리러 가는 길이에요. 젊은이가 부족한 시골 마을에 어떤 부탁이든 척척 들어주는 송성일 씨는 이 마을 유명인이다. 시간이 멈춘 듯 조용하고 지루한 시골의 한 버스 정류장. 송성일 씨 부부는 이 공간에 색을 입히고 이야기를 만들며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기억하게 해준다. 사실 송성일 씨의 아내 류준아 씨는 개인전도 여러 번 개최한 서양 화가다. 남편을 따라 이곳으로 내려오게 됐지만 이젠 마을 전체가 예술적 영감을 주는 천혜의 작업실이다. 두 사람의 손길을 거치고 나니 소박한 시골 부엌으로 변한 버스 정류장. 다 그린 벽화 앞에 앉은 두 부부에게 도시 생활을 할 때는 찾을 수 없었던 진정한 여유다. 성성일 씨가 처음 이곳에 내려오자고 하자 가장 큰 반대를 했던 건 바로 아내 류준아 씨다. 작품 활동 영역이 아무도 도시다 보니까 시골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많이 망설였는데 그때 마음은 그랬어요. 오직 작업만 하겠다. 이제 그 마음으로 사실 작업장 때문에 내려온 거죠.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이런 이제 마을 정류장 이렇게 버스 벽화 작업들은 꽤 오랫동안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역 주민들의 반응도 너무 좋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지역을 알리는데도 또 제 역할이 또 많은 부분을 차지했구나 싶어서. 그런 면에서는 좀 뿌듯하기도 하고요. 류준아 씨는 오는 11월 개인전을 준비 중이다. 그래서 요즘은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이곳 작업실에서 보낸다. 원래 폐교했던 곳을 개조해서 미술관으로 만들었다. 얼마 전까지 류준아 씨는 이곳에서 마을 아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치고 함께 마을 전시회를 열어왔다. 한편 송성일 씨는 어느새 공부방으로 와 마을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고 있다. 원래 이 공부방은 비나리 아이들을 위해 열었지만 이웃 마을의 아이들까지 들어오게 되면서 조금 더 넓은 이곳 마을 회관으로 장소를 옮겼다. 일단은 농촌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이렇게 교육적으로 소외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면 단위에 있는 학교다 보니까 뭐 교육부가 있어도 다닐 수 있는 학원 같은 건 하나도 없고 이제 교육 소외 감으로부터 애들한테 좀 자유롭게 해준다는 생각이 있고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지역 아이들이랑 내가 뭘 알아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같이 논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고 재밌는 것 같아요. 송성일 씨는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한 엘리트다.
대학원까지 졸업 후 대기업 홍보실과 출판계에 몸을 담으며 도시 생활의 탄탄대로를 걷고 있었다. 하지만 쳇바퀴처럼 굴러가는 이 일상이 싫었고 막연히 귀농에 대해 꿈을 키우게 된다. 그리고 훌쩍 이곳에 내려왔다. 뭐 정시 출근하고 정시 퇴근하고 이제 이런 그 틀에 딱 짜여 있는 그 생활 자체가 도저히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들게 다가오는 순간들이 있어요. 이제 그때 좀 다른 삶의 형태도 가능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게 뭘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그래. 내 몸으로 그냥 부딪혀서 우리 가족 온전히 먹고 살면서 좀 이렇게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가족이랑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삶의 형태가 농부로 사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친구의 권유로 우연히 이 마을을 찾아왔던 날 이곳 비나리 마을의 찬란하고 아름다운 석양을 잊을 수가 없었다고 한다. 그 석양에 반해 농사꾼이 된 지 15년이 돼 간다. 대학 시절 노동운동을 하며 만난 두 사람. 길지 않은 서울 생활을 접고 귀농을 했다. 비나리 마을에 온 이후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내는 부부지만 다정한 대화가 끊이질 않는다. 조금 불편한 시골 생활을 감내하면 끈끈한 가족애가 선물처럼 주어진다. 두 사람에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예쁜 딸이 있다. 두 부부가 엮은 책, 송안의 산골일기의 주인공이다. 아, 이건 송어 더 어릴 때다. 우여곡절 많고 새롭기만 했던 귀농 초기. 그 소중한 시간을 부부는 기록하고 싶었다. 아내가 사파를 그리고 글은 성일 씨가 썼다. 맨날 보고 싶죠. 근데 어릴 때부터 조금 고등학교 때부터 떨어져 있다 보니까 애도 독립심도 강하고 해서 잘 사는 것 같더라. 오히려 떨어져서 더 잘 사는 것 같아. 더 열심히 자기 생활 잘 추스리면서. 고등학교 들어가자 말자부터 이제 부모품을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시골이 허전한데 달랑 세 식구 사는데 학교를 보내버리고 나니까 정말 이렇게 40대 저기 중반부터 영감할 마이 되는 좀 이제 그런. 시간도 조용히 머물다 갈 것만 같은 이 시골 마을. 바쁜 하루를 보낸 송성일 씨의 하루도 이렇게 지나갔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송성일 씨가 밀짚 모자와 목장갑으로 무장하고 집을 나선다. 비나리 마을 슈퍼맨의 유니폼이다. 지금 어디 가는 길이세요? 마을에 뭐 일을 좀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내려가는 길이에요. 오늘은 또 어떤 마을 주민이 송성일 씨에게 SOS를 친 걸까? 고장나 길 났습니다. 아, 형님 고치면 되지. 참 내가 뭘 아나. 고칠 줄 알아, 고칠지. 뭐가 안 되는데? 뭐가 아울 것도 내가 고칠지. 아, 이거. 마을 어르신이 오토바이 고장 수리를 의뢰한 것이다. 귀농 전 철학과를 나와 출판업계에서 쭉 일해오며 손에 기름때 한번 묻혀본 적이 없었을 텐데. 갈아야 돼. 이렇게 이제 편지 같은 걸로 꾹 누리줘가지고. 이리저리 살피는 모습이 능숙하다. 그러니까 이 보면 여기 끄르니 막 끼가지고 이렇게 막 이게 움직일 때마다 전기가 끊어지다 이어지다면서 불꽃이 튀는 거거든요. 그 분량입니까? 네, 요걸 형님 잘라가지고. 대부분이 여기 우리 마을에 온 지가 한 20년 아마 될 거예요. 그 대부분이 오사가 우리 마을을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비나리 마을의 유일한 초등학교. 송성일 씨는 오늘 공부방 학부모들의 부탁으로 학교 운영위원회에 참석한다.
원래는 이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참석하는 자리지만 학부모들이 송성일 씨를 추천한 것이다. 초등학교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마을 일이라면 열의를 제쳐두고 달려오는 송성일 씨. 마을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학교 공부를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선뜻 운영위원회에 참석했다. 물론 힘들지만은 저도 이제 뭐 지역 주민 한 사람으로서 사실 이제 뭐 귀농을 하긴 했지만 좀 많은 시간이 흘렀고 이제는 뭐 귀농자라는 딱지를 사실 떼야 되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지역 주민 한 사람으로서 이제 그런 일에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마을 일이 바빠도 농산 일을 아주 잊고 지낼 순 없다. 송성일 씨는 10년간 지어오던 고추 농사를 정리하고 내년부터는 사과 재배를 시작할 계획도 갖고 있다. 손을 많이 보는 거. 네. 아이고, 절에 나왔다면 제발. 어떤 거야? 사과나무를 재배하는 이웃의 과수원을 찾아 이것저것 노하우를 듣는 성일 씨. 이게. 네. 이것도 나무 키우려면 이거 지금이라도 놔주는 게 나을 텐데. 나무 키우려면 이것 이 상가 이것도 없어야 돼. 아, 그래도 어머니 뭐 전문가네. 입이다. 이봐, 이봐, 이봐. 병도 다 왔다. 지금 뭐 내 손 하나도 안 써 내 사과 밭이 내 밭이랑 똑같네. 사과 농장 주인 어르신은 마을을 위해 헌신하는 송성일 씨에게 모든 걸 알려줘도 아깝지 않은 듯하다. 가수계장님이지. 완전 성난 건 아니고.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는 그저 고마울 따름이다. 한 해 늦게 사과를 달면 한 5년 더 따먹어요. 그러니까 나는 한 오랫동안 그냥 심은 오랫동안 하려고. 농사 틈틈이 마을 일도 봐야 한다. 성일 씨는 관북 녹색 농촌 체험 마을, 청량산 비나리 정보화 마을 등 농촌 종합 개발 사업을 한창 진행 중이다. 그 일환으로 마을 학교가 지어졌는데 이번 달 말 다시 문을 연다. 굳이 마을 학교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어떤 농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나름의 고유한 어떤 컨텐츠라든지 정신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존하고 주민들한테 또 도시민들한테 전달하는 그렇게 교육적 측면을 갖는 사업으로 하자. 귀농 전 출판업계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성일 씨는 청량산 문화연구회를 결성해 1년에 두 차례 잡지를 발간하기도 했다. 그동안 맥이 끊겼던 청량산 공민왕당 백중제도 부활시켰다.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 강좌라든지 인문학 강좌, 건강 관련한 이런저런 프로그램들 이런 거를 이제 중심으로 하고요. 이렇게 도농교류 사업을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인들을 위한 소규모 모임들을 위한 워크숍 공간으로 임대를 한다든지 도시민을 상대로 한 이런저런 이제 체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개발해가지고 도시민을 유치하는 그런 사업을 이렇게 병행할 거예요. 성일 씨는 이런 일들과 함께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녹색 체험 마을 총무, 마을법인 상임이사, 청량상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농민의 명호 지회장 등의 직책을 수행하며 문화적으로 소외된 농촌 현실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그의 홈페이지를 보고 이곳 비나리 마을에 귀농의 마음을 먹은 이들의 멘토 역할도 자처한다. 우리 마을은 저기 인터넷에서 정보화 마을에서 보신 거예요? 네. 한 7, 8가구 정도가 지금 귀농을 돼 있고.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부터 크게 걸린 거예요. 원주민이 아닌 외지 사람이 마을 일에 앞장서는 것은 농촌의 전통 정서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일이지만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과 거리낌 없이 지내온 그였기에 가능한 일이다. 어떤 농사를 짓는 건지도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가 한 1년 한번 살아보고 어쨌든 여기 계신 1년 동안 사실은 그런 목적으로 지은 집이거든요. 이제 귀농하면 실질적으로 한 80%가 실패래요. 80%가 도시로 돌아나가거든요. 그냥 돌아나가냐면 그게 아니고 가지고 온 돈 까먹고
안 그래도 어려운데 더 비틀트리스가 아니고 많거든요. 귀농이 지금 도시에서는 이제 퇴직하고 나서 솔직히 아기 아빠들도 그렇고 아무래도 시골 생활이 더 나을 것 같아갖고 예, 더 이상 뭐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것도 도시에서 힘들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선택을 하게 된 거고 그냥 나한테 주어진 만큼 농사 열심히 짓고 그냥 그 상태로 그냥 더 이상 욕심 안 부리고 살고 싶어요. 새로 귀농을 하시겠다는 분들이 있으면 이제 그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자연 속으로 당신이 오는 거긴 하지만은 사실은 작은 마을 속으로 온다.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준비하고 이웃을 자기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게 진전된다면 훨씬 더 쉽게 정착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비나리 마을이 속해 있는 봉화군은 귀농인들에게 이사 비용이나 빈집 수리비를 지원하고 귀농 정착 장려금까지 주며 귀농인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일단 뭐 가스레인지하고 냉장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귀농에 실패하는 이유는 도시에서 갖고 있던 사업적 마인드에 젖어 공동체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저거는 거의 창고고요. 여기도 이제 살든지 다른 개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송성일 씨가 예비 귀농인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귀농의 덕목이 있다. 네. 경제적인 어려움 같은 경우에도 이 마을의 특성상 이렇게 같이 한다면 이렇게 이제 뭐 사회적 일자리 같은 것도 만들 수가 있고요. 또 그렇게 해서 이제 최소한의 그 살아갈 수 있는 기반들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조건은 이웃과 더불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건 혼자 살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만 좀 염두에 두고 진짜 이웃과 화합하고 잘 살 수 있다면 그 귀농 그 정착률이 훨씬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비나리 마을 귀농자들은 여유로운 귀촌 생활과 더불어 농촌 문화 체험장 등 다양한 경제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 이들 덕분에 조용한 농촌 마을이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다. 이렇게 하나둘 마을의 새로운 주민들이 늘어나고 지난해 봉화군의 인구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했다. 이 모든 것들을 함께 이뤄낸 송성일 씨의 꿈은 과연 뭘까? 매 시간 많이 가지고 내 몸으로 농사 지어서 최소한 먹고 살면서 나머지 시간을 가지고 뭐 책도 보고 이렇게 하고 싶은 그다음에 이제 지향하는 가치들도 실현할 수 있는 방법도 찾고 이제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생활 속에서 이렇게 들이다 보면 사실 그게 좀 멀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은 어쨌든 그 꿈을 항상 이렇게 상기하면서 지금은 이렇게 진짜 막연한 꿈이지만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 진짜 신뢰와 협동을 바탕으로 서로 돕고 살아가는 이렇게 이제 꿈속에서나 있는 마을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 작은 마을에서나마 보다 가깝게 실현해 보는 것 그게 저의 뭐 꿈이라는 꿈입니다. 농산일에 지친 시골 남정네들은 밤 9시만 되면 잠자리에 드는데 송성일 씨의 밤은 공부 열기로 낮보다 더 뜨겁다. 마을 주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상생의 길을 찾기 위한 공부. 그는 아직도 자신이 이 마을에서 뭘 할 수 있을지 찾고 있다. 귀농인들과 마을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열심히 모색 중인 또 다른 곳이 있다. 경상북도 김천시 김천 옛날 솜씨 마을. 잠시 머무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하고 풍요로워지는 전원 마을. 이곳에 귀농, 귀촌인들을 위한 센터가 세워진다. 도로공사에서 우리 옛날 솜씨 마을을 위하여 참 좋은 뭐 여기서 귀농 귀촌 요 교육장을 요 도로공사에서 이제 우리와 체결했습니다. 오늘 이제 MOU 체결을 하는데
뭐 많이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불량산 자락에 위치한 김천 옛날 솜씨 마을은 자연경관이 수려할 뿐만 아니라 공기 좋고 물이 맑아 인기가 좋은 관광명소다. 특히 마을 쉼터, 야외 공연장, 체험시설 등을 갖추고 도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마을 환경을 재조성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농촌 전통 테마마을 평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아직 시골 넉넉한 인심이 살아있는 이곳. 작은 정을 나누고 소일거리를 함께하며 삶을 함께하고 있는 이웃 주민들. 한국도로공사가 내년 말쯤 이 김촌으로 이전을 합니다. 이에 이제 때를 같이 해서 여기 이제 그 옛날 솜씨 마을에 농촌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실제 여기 와서 체험도 하시고 또 귀농을 원하시는 분들이 사전에 정보도 얻고 지식도 얻게 하기 위해서 귀촌 귀농 교육기관인 EX팜을 이 마을에 열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그 협조와 이용을 바랍니다. 지난 25일 김천 옛날 솜씨마을 귀농귀촌 교육센터 개소와 관련해 농림수산식품부와 도로공사가 양해각서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MOU는 시대적 트렌드인 귀농귀촌에 대한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은퇴 후 귀농귀촌으로 제2의 인생 설계를 도와주는 데 의미가 있다. 지난 5월 신촌리에 자매결연을 맡고 일선 돕기, 특산물 구매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리고 이곳 평촌리 옛날 솜씨 마을에 귀농 귀촌 교육기관인 EX팜을 마련하고 또 하나의 특별한 인연을 맺습니다. 오늘 우선 도로공사 EX팜 귀농 귀촌 센터 개소식을 한 데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오늘 농림수산식품부랑 MOU를 체결한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날 체결식에서 협약된 내용에 따라 기업과 이 마을은 함께 상생의 길을 걸어나가게 될 것이다. 마을에서는 앞으로 이곳에 동지를 옮기게 될 도로공사 직원과 도시민을 대상으로 영농기초 이론교육과 농촌문화생활체험, 멘토링 등 맞춤형 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뭐 아무래도 이제 여기에 이제 이전해오는 여러 직원들이 이 농촌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실제 이 지역에 와서 체험도 하고 같이 또 일도 하고 또 그 퇴직 이후에 귀농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전에 와서 이런 농촌에 대한 지식도 습득하고 그다음에 정보도 얻고 하면은 앞으로 이농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우리나라 농촌이 우리 김천뿐 아니고 대한민국 농촌이 거의가 젊은 사람이 없고 노인들로 구성되고 그나마도 빈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어서 우리가 혁신도시 이전기가이라든지 이런 데서 정말 귀농귀촌을 지원을 해준다면은 정말 폐허가는 우리 농촌이 살 수가 있고 또 농촌의 인구가 좀 늘어나서 정말 농촌이 농촌다운 지역에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그런 지역으로 변모해 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팍팍한 도시를 벗어나 인생의 진짜 의미를 곱씹으며 살아가는 전원생활. 함께 웃고 함께 걷고 함께 꿈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 귀농은 그렇게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